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가 계속된 데다 연준 내부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된 점이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8월 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가량 늘었지만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달 전보단 감소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달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올해 들어 가장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업황을 보여주는 지수는 7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내년도 우리 경제가 무난히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일인입니다. 상승장에서 정말 불쌍하게 소외됐었던 IT주가 화려하게 부활했던 날이 바로 어제입니다. 시총 비중이 상당한 IT주가 외국인들의 사랑에 오르자 우리 증시도 또 한 번 고점을 새롭게 썼는데요. 1800 돌파한 이후에 고점을 벌써 7번째 썼다 지웠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미 1870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종가는 1866포인트 정도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1등 공신 당연히 외국인이고요. 모처럼 만에 3천억 이상 다시금 사주기 시작했죠. 그중에서 3천억가량을 IT를 사는 데 썼으며 그중에서 2천억 정도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사는 데만 썼으니 갑작스런 IT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에 정신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10포인트가량 올라서 1866, 장중인 1870이 위쪽으로 뚫리기도 했었는데 코스닥도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490포인트를 여러 차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기관의 매수는 좋았었는데 1포인트 정도 490에는 모자라게 끝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넉 달 반 만에 가장 낮다고 하죠. 네, 글로벌 달러와 약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원달러 환율 하락 압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당국이 개입하면서 1139원까지 갔다 곧바로 1140원대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역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힘에 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요. 1110원대 연말 전망이 이제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아 증시 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어제 중국과 일본에서 나온 지표가 모두 다 좋았습니다. 단탄지수, 일본 쪽의 제조업 업황을 보여준 지수인데 6분기 연속 개선세를 보였다고 하죠. 때문에 일본 니케이는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일본의 BOJ 역시 돈을 추가로 푼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중국은 PMI 지수가 좋았음에도 2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빠진 이유는 막판에 뒷심이 조금 부족했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의 가권 지수도 8,240으로 이렇게 8개월 내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간밤에 뉴욕을 한번 보죠. 네, 아주 약간 빠졌습니다. 약보합권 정도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나스닥과 S&P500만 보시면 3포인트 정도만 하락을 했습니다. 아주 뭐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지표는 없었고요. 유럽 쪽의 위기가 조금 계속되는 정도였는데 연준 내부적으로 돈을 푸네 만에 말이 좀 많은 가운데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는 약간 20포인트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글쎄요. 우리 증시도 약간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또한 상승 국면을 어떻게든 보여주리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달러와 약세 측면만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또 한 번 강력한 매수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같은 마감지수 바탕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좀 조용한 흐름을 보였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또다시 불이 붙었 습니다. 어제 1866까지 올랐었고요. 장주에는 1870도 이렇게 뚫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컴백한 외국인 또 그 외국인이 사주는 IT 역시 IT가 가니까 지수의 힘도 좋았었습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 강력하게 사줄 수 있을런지라는 부분들 어제 하루 만에 컴백을 좀 강력하게 해준 거 보면은 믿음직스럽기도 한데요. 예, 일단은 뭐 그동안 그 IT 기술주들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IT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저평가 국면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기관들도 그렇고 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무려 거의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그중에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IT주들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어제 주도주들도
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이런 기존 IT주들이 일단은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면 외국인들도 네. 당연히 좀 더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고 하면 기존에 많이 갔던 그런 그 주가의 흐름보다도 못 갔던 그 IT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IT 쪽 얘기를 아니면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아니면 IT가 조금 힘을 낸다면 외국인들이 좀 사준다면 지수는 또 얼마까지 갈까? 지수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예. 일단은, IT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네. IT가 간다 그러면 뭐 지수는 1900선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 내에요. 10월 내에는 일단은 조정을 받고 일단은 1900선까지는 이제 도달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제가 보는 밴드는 한 1950선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 뭐 순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9월 10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11일 연속으로 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9월 28일 흐름 보게 되면 주가 지수의 그런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약해지다가 어제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다시 3천억대로 늘어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달러 공급이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도 IT 쪽으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10월 달에는 일단 1500선을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하이닉스 말씀하셨을 때 지난주가 되겠네요. 제가 그때 잡아놓으셨던 목표가 보니까 한 24,000원대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IT주들은 좀 빠진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가능하다고 일단은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한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만 그렇게 불러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사실 그 반등을 놓고 뭐 예를 들면 오늘도 떠오르고 내일도 떠오를 것인지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 일단은 뭐 지속성에 대한 여부는 지난번에 그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DRAM 같은 경우 4분기가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선 반영이 되었고요. 더 이상 지금 그 운송이라든가 조선 이런 쪽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새롭게 더 많이 편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IT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IT주가 이렇게 조금 이제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IT주가 조금 더 가준다라고 해야만 사실 시장에 좀 갈 텐데요.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IT를 제외한 어떤 다른 섹터들은 한 번쯤은 좀 제대로 된 매기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신고가가 한 번씩 불쑥불쑥 나왔던 섹터들이 많습니다. IT는 철저히 소외가 되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좀 걸린다 하는 점은 말이죠. 예, 달러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수출주에 좀 우려스러운 것은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환율은 뭐 늘상 제기가 되는 문제인데요.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의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일본까지 개입이 되면서 국내 시장이 지금 때아닌 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지난 5월 달에 1270원대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최근에 1140원대까지 어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1140원을 겨우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그 원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1100원대까지 본다고 하니까 네. 달러 원화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급격하게 변화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IT 업종에 대한 그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1050원대까지 하락을 할 경우에 네. 그 주요 이제 91개 업체들 지금 조사를 해온 거 보니까 약 한 6조 원 가까이 일단 영업이익이 손실이 좀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타격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어느 정도 반감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원화가 강세가 이제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장에 좀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들만 벗어난다고 하면 원화가 일단은 강세되는 것도 일단 어느 정도 중립적인 그런 재료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뭐 연말에 한 골드만삭스도 지금 3개월 앞으로 내다보는 평균치 연말에 1,100원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속도다. 속도만 급하지 않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1,050원 정도까지만이라도 안 내려간다면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당국의 어떤 제어, 어떤 의지가 결국에 속도 완급을 좀 조절해주는 키가 결국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환율 변수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는 지수를 좀 제대로 봐야 되겠어요. 코스피 일봉도 궁금하고 아마 쭉쭉쭉 올라가는 차트.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사실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간다. 한 번의 매물대를 뚫은 것이 이제 관건이었지만 뚫린 다음에는 정말 쉽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어디까지가 관건인데 아까 1950선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일단은 뭐 지수상으로는 그 뭐 10월달까지 10월달 한 달 본다 그러면 그 정도 흐름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일단은 조정 후에 가야지 좀 더 갈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 그다음에 지난 8월달 흐름을 보시면 그 이격도가 106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꼭 항상 조정이 왔습니다. 예. 그 지금 아래 보시는 게 이격도인데요. 네. 상당히 과열권으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20선과 이격도가 한 107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들은 일단은 아무리 증시가 좋다 하더라도 일단 조정을 갈 수 있는 뭐 최고의 이제 그 악재는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겠죠. 예. 가장 좋은 호재는 많이 빠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적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단은 거친 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급격한 그러한 조정보다도 좀 시장이 이제 완급 조절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수급 구조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외국인들이 옵션 수익 구조를 이제 그 하는 것을 보니까 네. 1,860선 이하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최근에 이제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게 되면은 선물 기준으로 242인데요. 네. 그 부분이 일단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숨고르기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어서 네. 일단 이 측면 부분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약간 쉬었다가는 구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외국인들의 옵션 수익 구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것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을 좀 잘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도 역시 하이닉스도 얘기하셨었지만 이제 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시 IT를 좀 사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예. 지난주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IT하고 이제 통신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KT가 아주 잘 가요. 예, 뭐 KT도 그렇고 예. 뭐 SK텔레콤도 저점을 찍고 일단은 17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말에 들어오면서 이제 안정성과 배당성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통신 업종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네. IT 업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측면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소외받았던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전기전자 업종 오늘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요. 전기전자 중에서 지난번에 하이닉스를 한번 봤었는데 이제 지금 좀 사모을 만한 그런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오늘은 하나 정도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LG전자입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래서 회장도 이제 교체가 되는 그런 CEO도 이제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일단은 먼저 LG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LG전자 차트를 보시면 6월 말에 9만 1,000원대까지 빠지는 그러한 수모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만 5,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최악의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교체되고 나서 이제 좀 가는가 싶었더니. 그렇죠. 이제 예. 뭐 그런 효과는 일시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교체가 된 다음에 실적이 과연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감입니다. 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해서 급격하게 4분기부터 벌써 좋아진다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부터는 일단은 좋아지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 가격대 정도면 네.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LG전자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CEO 교체를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강한 그 리더십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산됐던 그런 힘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빠른 스피디한 그 경영, 스마트 전략이 이제 경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이제 그 공략을 일단 잘 한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요. 네. 고가 시장보다도 중저가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함으로써 이러한 공략 대상을 좀 잘 선택한 것을 보여줘서 일단은 후발주자로서의 그런 흐름을 잘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글과의 이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측면들이 시너지 효과들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그룹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제 수직, 계열 효과를 좀 보게 될 것인데요. LG 디스플레이든가 LG 이노텍 이런 것들이 생산 초기부터 완제품까지 이러한 효과를 수직 계열 효과가 2011년부터는 상당히 강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딱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거겠죠. 이제 LG전자가 일단 목표가를 뭐 낮춘 그 증권사도 있고요. 네. 뭐 아직까지 12만 원대, 13만 원대 목표가를 제시하는 그 증권사도 있는데요. 지금 네. 저는 97,000원 정도라고 하면 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를 하셨다가 11만 원 부근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거네요. CEO가 지금 교체됐다 그래서 금방 뭐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 실적 부분의 어떤 턴은 흑자 전환은 소위 말해 좀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지금 밸류 매력을 보고 LG전자도 역시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논리로 들어가지 않은 얘기시네요. 그렇죠. 뭐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그 안 좋은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보면 대부분 저평가 이제 그 주가에 있어서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미 좋다고 할 때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때죠. 그런 네. 그런 가격에서 산다고 하면은 수익나시기가 어렵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좀 고통스럽지만 이런 자리에서 잡아두신다고 하면 향후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올라가 있던 종목들 주도주를 타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렇지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내년에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종목 중에서 LG전자를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일단은 뭐 좀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국내 그 대표하는 2위 전기전자 업체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충분히 좀 지금 각대에서는 접근해 보실 만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눈높이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을 것이다 하고 약간은 포기한 부분이 있는 이 실적이 공개되는 시즌에서 더 빠질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워낙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LG전자 실적에 대해서 좋게 보는 그 전망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그 전망치도 많이 낮췄고요. 주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더 좋게 나타난다고 하면 실적은 안 좋게 나타나겠지만 네.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끝났던 HP가 실적을 내년도 실적을 조금 더 상향함으로써 예. IT주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애플이 아이폰을 이제 판매하는 것을 올해 이제 내년에 6천만 대까지 이제 증가를 한다고 해서 IT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네. LG전자도 이런 측면들 본다고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조금 난 길게 IT 들고 있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력적인 가격의 LG전자 매수 한번 해보십시오. 목표가는 10만 7천 원 얘기하셨고 전저점은 예 9만 4천 원대는 깨지 않아야 일단 홀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특정한 뉴스를 바탕으로 그 뉴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개장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 매매는요,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번에 중국의 소비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뭐 임금 인상 이런 얘기하시면서 아모레퍼시픽하고 오리온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점검 먼저 받아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중추절 연휴도 끼었었고요. 그래서 네. 아모레 퍼스픽, 지난번에 114만 원 추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종가가 113만 9천 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0.09%. 이렇게 거의 뭐 보합 수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좀 올랐네요. 매수추천을 37만 9천 원 말씀을 드렸는데, 네. 41만 1천 원 어제 종가로 마감이 됐고요. 예. 종가 대비 어제 해서 플러스 8.4% 정도 상승률이 좀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스픽,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 참 답답한 주식이죠. 상승 탄력도 이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네. 시장은 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면 답답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 뭐 추천 말씀은 드렸지만은 일단 뭐 중기적으로 보시지 않는 분은 일단 매도 정리를 하시고요. 네. 다른 종목으로 수익률 게임을 좀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은 일단 매도. 예, 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리온은 뭐, 예. 일단 홀딩? 예, 오리온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또 연속적인 순매수, 집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예. 오리온은 좀 추가 상승,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목표 수익률 네, 뭐 이상은 좀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리온 뭐 한 41만 네. 7천 원, 요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 정도까지 홀딩입니까? 예. 43만 원, 뭐, 정고점. 지난번 9월 2일 날, 고점을 쳤었는데요. 43만 원 이상 정도는 이런 추세의 기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목표 수익이 43만 원 이상 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네. 정리했으면 좋겠고, 오리온은 오히려 전고점 정도까지 홀딩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점검은 받아보았고요. 오늘은 어떤 뉴스 갖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 뉴스도 중국 관련 뉴스네요. 어떻게 뉴스를 체킹하다 보니까. 아, 예. 비슷한 내용에. 예. 그렇지만 알고 보면 좀 틀립니다. 속 내용은. 네. 그래서 뉴스의 타이틀은 중국 관광객, 쇼핑객이 몰려온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네요. 네. 그 내용을 좀 알아본 즉슨, 예, 예. 다음 달, 내일부터죠. 내일 1일,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의 국경절 연휴입니다. 연휴가 좀 길죠. 네. 그래서 국가 건국 기념일인데요.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그 연휴 기간,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찾을 중국 관광객은 사상 최대인 5만 8천 명 정도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경절 연휴 때보다도 30%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또 뭐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일본의 다오 위다오 영토 분쟁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관광이 또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또 현재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이러한 네.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자, 이런 그 뉴스의 내용입니다. 관련 종목 좀 있죠. 예. 관련 종목 롯데 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좀 네 종목을 좀 보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업종 대표주는 롯데 쇼핑이나 신세계를 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롯데 쇼핑이나 신세계 뭐 주가도 뭐 상당히 높은 가격의 주가이지만은요.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천드리는 종목은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두 종목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주가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현대백화점하고 호텔신라하고 차트만 보면은 얼마나 역시 더 갈까 그런 예. 생각을 비슷하게 들게 하게 만드는 것 예. 같은데요. 예. 현대백화점 그 추천 포인트를 예. 제가 어제 가만히 좀 보니까요. 이 주가 재평가 작업이라고 하는 내용. 네. 그 내용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현대 홈쇼핑, 네. 계열사인 현대 홈쇼핑이 상장을 했죠. 그런 네. 부분이 현대백화점에 대한 주가 재평가 작업을 벌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동기가 될 테고요. 또 11월에 네.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HCN, 이것도 14.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분 가치 어떤 재고, 이런 재평가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현대백화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도 보니까요. 네. 요즘 이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예.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보니까 현대백화점도 역시 매수를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를 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또 연일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예. 현대백화점 수급이 긍정적으로 좋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도 또한 13만 2,500원 어제 종가였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14만 8,000원 고점을 주고 살짝 눌려 있는데 네. 저 정도 수준이면 지난 고점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매수 추천 가격은 13만 원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계속 지켜보니까 예. 장중 지지력 하단이 13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됐어요. 네. 13만 원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목표 가격이 한 15%, 15만 원 정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11월까지도 한번 쭉 보면 네. 이 주가 재평가 작업이라고 하는 게 네. 증권사의 그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네.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요리를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그럼 레포트가 제가 볼 때는 그 현대백화점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레포트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여타 증권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때마다 주가가 좀 변동성을 줘서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한 뭐 연말까지도 가져가면 예. 뭐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또 두 번째 호텔 신라. 네. 호텔 신라도 주가는 뭐 엄청나게 올랐죠. 네. 예, 뒤돌아보면 저기 높았던 산이 지금은 야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예, 차트는 항상 그래요. 착시현상입니다. 네. 호텔 신라 이것도 최근에 수급 동향 외국인의 연일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기관이 또 매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또 외국인이 또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런 네. 종목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 치자면은 중국인 입국자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호텔 신라에 좋은 재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4분기에는 G20 정상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죠. 네. 이것도 호텔 신라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호텔 신라도 지금 뭐 주가에는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네. 그런 차트입니다. 사실은 그죠? 네. 어제 장중에 최고가를 쳤어요. 연중 최고가 예. 32,850원.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직 이 추세 흐름이 깨지지 않은 모습이고요. 예. 누군가가 이 매도를 하면 이게 깨지겠지만 제가 네. 볼 때는 외국인도 매도 의지가 아직 보이지가 않고요. 기관이야 이제 투신 매도나 지금 환매 물량 때문에 이제 호텔 신라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받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가는 분명히 추가적으로 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32,000원, 어제 32,300원에 마감이 됐는데 네. 32,000원에 매수 추천을 드려보고요. 네. 목표 가격 한 10%만 잡아볼게요. 뭐 주가에 대한 부분 부담이 느낄 수 있으니까 네.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한 10% 정도, 네. 35,2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수익률 게임에서 시장 뭐 최근에 좋은 흐름 심리적으로 네. 좀 안정된 흐름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네. 하셨는데 호텔 신라는 어떤지요? 호텔 신라 뭐 파동을 좀 주겠죠. 이런 또 쭉 가는 종목은 예. 파동을 주면서 20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 파동을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짧게 10% 정도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호텔 네. 신라요.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중국 관광객, 쇼핑객이 몰려온다. 예. 국경절 특수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중국 내수 소비 예. 확대 수혜주를 봤다면 오늘은 그렇죠. 또 예.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라는 것 같고 유통 쪽 종목 두 가지 봤습니다. 호텔 신라와 현대백화점 얘기를 들어봤네요.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 맥은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30일 목요일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우리 장도 이제 막 열렸는데요. 뉴욕 증시는 소폭이나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다 할 지표도 없이 그냥 한 템포 정도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제 우리 증시도 또 연준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쉬어갈는지 아니면 또 지금처럼 그래왔듯 힘 좋게 내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측면만 본다면 추가 양적 완화 이슈가 다시 불거진 걸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또 사줄 것이다 하는 확신도 드는데 말이죠.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1868포인트에서 출발하면서 1866,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약 한 2포인트가량 위쪽인데 1870을 어제 장중에 돌파했던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시초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491포인트까지 보여줍니다. 코스닥의 상대적인 탄력도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인데요. 삼성전자 어제 곧바로 77만원대 회복을 했었었죠. 어제 외국인들이 이 한 종목에 2천억이라는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어제 탄력을 잃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제 그리고 포스코가 또 LED라는 조명법인도 세웠었는데요. 어제도 좀 조용한 흐름, 오늘도 보합권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가운데 불쑥 눈에 들어 것은 LG화학이네요. 어제 나흘 만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가격대에서 곧바로 반등 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어제 센 반등이어서 오늘도 1% 추가 상승. 이제는 좀 가려나 싶기도 합니다. 336,500원.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다시금 재반등해 주는 것이 일단 좀 인상적인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등 폭 자체가 크진 않지만 현대건설 인수에 현대차그룹이 뛰어든다라고 전격적으로 선언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현대차가 15만 원은 절대 깨지 않고 다시금 16만 원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막 보합권이지만 거의 뭐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하거나 하는데 오늘은 또 소폭 상승 쪽에 매수세가 들어가네요. 현대모비스도 보합권이지만 아주 소폭이나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1% 가까운 상승, 신한지주 KB금융은 조금 약하고요. 역시 미국 쪽에서도 은행주, 뭐 유럽 위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보합권, 아직까지 또 3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계속해서 박스권이라고 봐야겠어요. 제주회사 LG도 보합권이고, 자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한 5% 이상을 급등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LG 디스플레이가 4만 원 찍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 정도면 뭐 특징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반등했었던 IT주들, 큰폭의 오늘 반등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조폭이나마 그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네요. 기아차는 오늘 모비스하고 조금 다르게 빠지진 않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는 오늘 매수세 또 받는 모습이고요. 자동차주도 소폭이나마 반등세를 시작한 아침이기도 합니다. LG전자는 그러나 재차 빠지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의 골이 상당히 깊을 것이다. 휴대폰 부문 CEO 바뀌었다 그래서 금방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국내외 증권사 할 것 없이 안 좋은 리포트가 쏟아져 나와서요. 재차 반등 국면을 어제 좀 잡고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LG전자만 따로 또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네요. SK텔레콤도 오늘 약보합세이고요. KT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우선주는 오늘 좀 빠지네요. 하이닉스가 22,000원을 오늘 아침 다시 회복하면서 어제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LG전자를 거의 제외하고는 IT주의 반등세가 세진 않지만 이어지는 모습. 신세계는 조금 조정이네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기도 역시 어제 한 3% 이상 올랐었는데 오늘도 상승탄력 잃지 않으면서 12만 4천원까지 이 밖에 뭐 외환은행 그리고 두산중공업 KT인지 모두 다 흐름 괜찮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정확히 1870이네요. 네, 화면에 좀 전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해드렸었는데 오늘 처음 증시에 상장을 다시 재상장한 CJ오쇼핑도 코스닥의 1, 2, 3, 4, 5위에 얼굴을 내밀면서 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출발상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우리 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경민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중에 잠깐 뚫렸었던 1870을 지금 또 보는데요. 네. 괜찮은 출발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코스피가 정말 얼마까지 갈까? 이경민 연구원께서 1860이 변곡점이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지금 1850, 60포인트를 일단 넘어선에 따라가지고 추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보자면은 뭐 일단은 1900선 돌파 여부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꾸준한 우상향 트렌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있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1870선 안착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은 오늘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는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순매수로 강력하게 유입되었기 때문에 시장도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도 선물지수에서의 움직임을 좀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 시장의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급등세를 보였던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운수창고 업종도 지난 밤에 발표되었던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에 따른 압력 법안이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에 운수창고 업종이 좀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여쭤볼 것이요. 이제 확실히 상승세로 좀 자리를 잡았고 힘도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또 거의 아침에 매수세의 대부분을 IT 쪽에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같이 네. 몰아가다가 하루에 뜨 끊기면 어떡할까 걱정도 좀 되긴 하지만, 어제 강력한 매수 그리고 오늘 아침 열리자마자 또 강력한 IT에 대한 매수, IT 이제 좀 가는 거 아닌가 좀 섣부른 질문인 것 같은데 또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자체 흐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900포인트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1920포인트 정도, 195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주도주들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가격 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 그런 종목분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I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는 코스피가 1870을 넘어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전저점 수준, 그러니까 2010년 저점 수준권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되었고 IT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 추세를 상향 돌파하면서 60일선, 120일선, 그러니까 한번 본다면 120일선까지는 단기 반등 국면으로서 판단하시고 단기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신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 발표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내년의 전망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나올 텐데요. 네. 그런 코멘트를 통해서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20일선까지 일단 반등 정도까지는 IT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겠고, 실적 나오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고 있을지 여부는 그때 한번 다시 중간 점검 시간에 결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안화 절상 얘기를 좀 하셨으면서 이 운수창고 업종의 강세에도 이제 특징적으로 꼽아주셨는데, 원화 강세 수혜주도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에 한해서는 유효한 전략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라는 모멘텀도 있겠고, 특히 단순하게 원화 강세 수혜라기보다는 네. 이와 함께 중국의 내수 소비 네. 관련주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업종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면은 단순하게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라고 본다면은 등락이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란 게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좀 심하고 네. 또 환율에 대해서 좀 지금 미국이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투명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로 무조건 강력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네. 점진적인 대응과 함께 원화 강세 수혜주와 중국 모멘텀이 같이 이렇게 겹치는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 종목분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중에서도 괜찮은 교집합을 보여주셨습니다. 원화 강세, 중국 내수확대 소비주의 교집합을 한번 보자. 네, 오늘 출발 상황 분석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경민 연구원께서 환율이 좀 출렁인다, 요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환율 출발 상황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넉 달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환율, 여기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말이죠. NH 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으로부터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얘기 한꺼번에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지금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환율은 전일보다 2원 하락한 1140원에 출발을 했지만 네. 1140원이 무너지진 않고요. 지금 현재 한 1142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1140원이 강력한 어떤 심리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또한 깨질 가능성도 어제 살짝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언급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당국이 어제 개입해봤자 아주 살짝 39원을 40원으로 돌려놓는 정도였는데, 결국에 이 달러와 약세를 당국이 어디까지 정도 선에서 막아줄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연말 1110원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당국이 계속해서 이제 1140원 지키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1140원은, 지난 이제 환율이 이제 하락할 기조인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최종경 환율이 이제 1140원과 좀 네. 일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당국에서도 이 레벨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달러 약세 근거에서 숏포지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제 여기와 당국의 싸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제 이제 지난 1월 말 이후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요. 네.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심치 않게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 여건이 환율의 이제 무조건적인 하락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1140원은 계속해서 이제 당국에서 지키려고 하는 레벨이긴 하지만요. 네. 당국의 이 여기에서 만약에 밀어본다면 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또 골드만삭스나 뭐 시티은행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연말 환율 뭐 1100원이라던가 네. 1130원까지 가려면 당국과의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 1140원이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당국과 그리고 이제 달러와 약세 추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여계와 당국의 싸움, 그리고 양적 완화 돈 푸는 것과 또한 유럽의 재정 위기 이슈도 있고 뭐 수급 싸움도 있고 예, 뭐 손쉽게 이렇게 연말 지금 환율 전망치인 1110원대까지 쑥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 시장도 얘기를 해보죠. 어제 중장기물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말레이시아 쪽에 루머도 뭐 스퀴즈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3년물, 5년물 다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 3.34%로 3BP가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국고 3년물이 3.3% 진입에 따른 이제 부담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외부 요소들이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0년물의 대거 매수가 몰리면서 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뭐 매수다 아니면 뭐 스퀴즈다 아니면 뭐 WGBI 관련 매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았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제 10년물이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에서 이제 대거 쓸어가면서 결국엔 또 채권 시장이 추가로 또 강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국채 선물이 이제 112.50을 넘어서면서 은행들의 환매도 이어지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갭업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어제는 그래서 국고 3년물은 3BP 하락한 3.34%, 그리고 국채선물은 16틱 상승한 112.53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8월 광공업 생산 이쪽 지표도 나왔던데요.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네. 경기 선행 지수나 동행 지수도 모두 이제 둔화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채권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이제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제조업 가동률이 전월비 이제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개선이 어쨌든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채권 시장에는 우호적인 재료 하나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이 펀더멘털을 좀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제 수급 시장으로 좀 보시고 펀더멘털은 어쨌든 하지만 이제 귀를 열어놓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5월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좁혀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9월달에 이제 금통위 이후에는 좀 주춤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10년물 매수로 장기물이 재차 이제 강해지고 3, 5년 스프레드도 40BP 이하로 이제 줄어드는 등 갑자기 좀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 곡선이 이제 플래트닝이 또다시 나타날지 좀 이제 주목하셔야겠고요. 네. 수익률 곡선 플래트닝이 뭐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네.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4.10% 이제 금방까지 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4% 트라이 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 구체적으로 또 함께 봤습니다. NH 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1870을 잠깐 보여주는 듯 하더니 다시 1867, 잠깐 마이너스권에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매수세 때문에 490선 위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전히 한 400억 가까이 사주는 아침. 그러나 오늘 아침 개인분들은 많이 좀 매도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9월 마지막 거래일 아침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지 한번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같죠. 어제에서 오늘도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역시 뭐 예. 어제 장 출발했어도 보여줬습니다만 전부 다 IT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늘도 그렇게 큰 차이점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출발은 IT에 대한 관심이 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 있고요. 네. 추가로 어제 좀 많이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반등 시도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IT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쉬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기도 했고 반등도 많이 했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지난 며칠 동안 좀 쉬었던 부분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유입된 부분들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어제 환율 보면 1140원까지 이제 장중에 한번 깼다가 네. 다시 이제 1140원 회복하면서 끝나긴 했지만은 예. 외환시장 쪽에서도 환책을 기대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변화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를 강화시킨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증시의 외국인 매수를 강화시켰고 주가의 상승도 이끈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갈림길에 서는 것 같아요. IT주를 이제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반등 이제 나오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고 하면은 수익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 매수가 부근으로 만회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신규로 사시는 부분의 어떤 고민 지금 지수 쳐다보니까 뭔가는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자동차도 다시 시작하고 있고 화학도 유통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쪽 오늘도 보니까 뭐 10월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제 IT주가 오른 것은 그만큼 쌌기 때문 아닙니까? 밸류를 따라갈 맞습니다. 건지 아니면 잘 가고 있는 것에 이제 쫓아 추격 매수를 할 건지 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고민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건데 네. 사실 IT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못 올랐다는 부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오를 때 소외가 돼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이 줄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어닝 시즌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서 움직일 만한 근거까지가 강할까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자신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IT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으로까지 부상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퀵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외국인처럼 환율까지 보면서 들어온 투자가들이라면은 네. 싸다는 느낌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지만 국내 투자가들은 또 외국인하고는 또 관점이 다를 수밖에 예. 없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IT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1870선에 다가오고 있는데 네. 지수를 보면 1900이 멀지 않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예. 종목을 본다면은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뚜렷하다라기보다는 순환매 형태의 모양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를 다르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주도 종목이 그만큼 나서기는 쉽지 않은 국면인 것도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수보다 종목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섹터 업종이 시장을 끌고 나가기도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이제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은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IT주들은요, 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이제 뭐 곧 나오겠지만, 예. 보기 전까지는 좀 안전할까요? 네,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환율, 예. 환책 얘기 외국인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 속도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IT나 자동차 같은 종목들은 고민 좀 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기업들의 뭐 환율에 대한 그 대응 강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어쨌거나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동안 거뒀던 수익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고민들은 생기실까요? 근데 엔고 절상 네. 속도가 우리 원화 절상보다 더 빠르면 자동차는 그렇죠. 조금 네.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안 올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순환매장이면은 뭐 다른 쪽으로 한번 길목 지키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길목도 이제 잘못 지피면은 매수세도 그렇죠. 못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수와 관련된 부담감들을 좀 덜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지금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소형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의 관심도 좀 높아지는 모습인데 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이제 시장이 외국인 중심으로 흐르다 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계속 나타나는 게 좀 있거든요. 대형주나 네. 수출 관련주, 경기 민감주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어요. 네.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서 접근을 한다고 보면 뭐 앞서 말씀하셨던 지수를 보고는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개별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사야 될지 고민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대형주, 경기민감주, 수출주 이런 쪽에 대한 포커스를 약간 좀 낮춰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경기민감주, 수출주라도 그중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것만 여쭤보죠.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괜찮은 분야가 어느 쪽입니까? 코스닥을 말씀하시니까 좀 어려워지는 부분인데요. 예. 코스닥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거래소처럼 매수 주체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는 외국인이라는 매수 주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섹터, 종목에 대한 것들이 외국인 선호주라는 측면에서 좀 구분도 되고 정리도 되는 네네. 부분들이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고 개인 외국인 기관이 서로 종목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나 종목으로 접근하기는 여전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래소 내에서 수출주, 경기민감주보다는 조금 예, 좀 그런 경기 탄력 조금 그 도가 떨어지는 쪽에 비중이 좀 덩치가 작은 쪽 이쪽을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쪽도 그렇죠. 그쪽도 네. 보면서요. 그 기존의 경기 민감이나 수출주 쪽에서도 네. 규모가 좀 작은 종목들 또 좀 생각을 같이 해보자. 네. 예. 그래요. 그래 아 우리 이 민상희 팀장님께서 언제쯤 수출주가 간다고 얘기하실까? 아 지금은 정말 IT를 사야 됩니다. 저는 또 그날이 언제쯤인지 기다려보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예. 열심히 시장을 보면서 좋은 예.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민상희 팀장님하고 또 아주 독특하게 어제에서 오늘까지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동일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IT주에 대한 어떤 강력한 베팅을 외치는 전문가는 아무도 아직 안 계시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 1868포인트고요. 코스닥은 492포인트입니다. 참 재밌게도 외국인이 사면은 또 기관이 팔고 이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오늘 코스닥은 또 개인들이 조금 만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한 50억 정도 베팅을 코스닥 쪽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시장이 조금 조용한 것도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네, IT가 어제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반등 국면을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뉴욕처럼 조금 조용한데요. 어쨌거나 양시장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